네, 반갑습니다. 1월 28일 꽃바이알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1월 26일 강연회 여의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셨는데 뭐 잠깐만 한번 사진 보여드리면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쪽에도 더 앉아 계셨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지금 여기에도 안 보이시고 이쪽에 또 앉아 계셨고 뭐 여기에 서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그만큼 뭐 장소는 큰 장소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랄까요 이제 좀 서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오시면서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마감 시황 제가 올리는 것을 꾸준히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언론에 대한 환경이 변해가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이 어때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좀더질 높은 정보, 그리고 좀더 정확률 높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조금 뭐 아쉬웠던 부분은 뭐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뭐 시작하자마자 또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도 눈에 띄었고, 그래서 제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코 소리 때문에.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자리 다툼으로 서로 안 보인다고 또 싸우시는 아저씨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준비했던 만큼 다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용도 엄청 준비를 좀 했었는데, 막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너무 원체 한 200명 좀 넘게 오셨거든요. 다 살려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막 저도 정신이 없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제 입을 보고 있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제가 실력 발휘를 100%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더 준비를 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강연의 지망이나 하면 그때도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황권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시면 지금 중국이 오늘 0.18% 소폭 빠졌고요.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0.65%가 빠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코스피가 조금 하락했는데 마찬가지로 니케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뭐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뭐 니케이가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IT, 그 전기전자죠.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이 조금 부진이 좀 이어지는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환율이 오늘 1,118원 3전을 기록했는데 그만큼 지금 환율은 안정권역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요. 지금 요런 과정이면. 미국 10년물, 30년물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FOMC에 대한 또다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언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경계감을 조금 보이는 거죠. 보이면서 지금 소폭 하락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자 일단 오늘도 반등 좀 나왔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부진했는데 아, SK하이닉스 오늘 이슈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사실 자 오늘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 한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에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임단협에 대한 부결 뭐 1700%에 대한 기본급의 1700%에 대한 성과금을 주겠다. 이것이 원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노조에서는 이거를 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제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돼버렸는데 이대로 꺼지진 않을 거예요. 이대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날 거예요. 다만 이 이슈 자체로 인해서 뭐랄까 이제 조정세가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는 사실이다. 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음을 불구하고 기관이 지금 매도를 쳐버렸거든요.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에이 기관이 에이 SK하이닉스 에이 이런 또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인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도 오늘 고가 권역에서 조금 맞고 빠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기관이에요, 우선. 일단, 지금의 상승은 좀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쉽게 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일단 오늘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저항 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니케이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조금은 뭐랄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뭐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닥 권역에서 가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투매라는 게 나타나죠. 그럼 확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안정권역을 찾고 투자 심리가 조금씩 조금씩 유입되면서, 그래 소리 소문 없이 기업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면서 기업이 이렇게 이제 횡보성 장세를 연출하죠.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 심리가 강하게 붙으면 거기서 여기서부터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각을 세웠을 때 이렇게 각을 세우는 요 타이밍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밑에서부터 확대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 차익 매물 자체가 붙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주가 자체가 여기서 각을 자 죽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한 번에 큰 상승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주가가 횡보성을, 여기까지는 횡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횡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각이 이런 각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각이 갑작스럽게 여기 더 살아나죠.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확정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가 뭐랄까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일 때, 그때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항아리 패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고가 권역에 넘어가면서 지금 시세가 붙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꺾어서 가기에는 지속적인 뭔가에 대한 시그널 또는 모멘텀이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차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은 뭐 만약에 상하 푸른테크를 잠깐 한번 보자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시세 자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급등락이 있더라도 이 시세 자체가 이 흐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각 자체가 더욱더 커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꺾였다가 다시 한번 각을 쳐주거든요. 근데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 자체가 꺾인다고 보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갈 때처럼 이런 모습들을 해주려면 밑에 거래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그 외국인의 수급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오히려 매도가 포지션이 좀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이라는 인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좀더 단기적으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연출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원익 IPS, 라든지 이런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반등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나 지금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결국에는 밑에서 여기서 바닥 이렇게 각을 커지죠. 그러니까 각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런 각이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각이 좀더 커지면서 횡보를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횡보를 붙이고 하단으로 반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정작용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각이 좀더 붙어버리는 거죠. 두 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버리는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따릅니다. 다만, 외국, 그 기관이 언제 샀었냐. 기관은 그러면 결국에 앞에서 한번 매매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매매를 하고, 밑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나왔든 했으나, 다시 한번 더 매수로 전환되면서, 여기까지는 매집 구간 안에 놓였다는 얘기죠. 고가군요. 이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함께 풀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SFA,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각이 어때요?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결국에는 한번 이거 딱 올라가면서 가기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각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각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한 각이 더욱더 커질 때도 많습니다. 물론 세력들에 대한 자정거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뭐 장비주들 다 올랐어요. 모닉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인데 지금 각을 세우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고 뭐 APC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종목들도 각을 좀더 세우는 모습. 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보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원익 IPS 그리고 ASFA, AP시스템 뭐.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각을 상당 부분 키우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IT 종목군들이 종목별마다 또다시 달라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일단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걸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만의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만들어준 겁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IT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그냥 들어주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조금 아쉬웠던 게 바이오 요걸 같이 그냥 이어서 볼게요. 바이오 반등은 독이다.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금은 2월달, 이제 곧 2월달입니다. 2월달까지는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면 이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적 시즌에서 유리한 거는 결국 전기전자가 왜 올라가느냐? 결국에는 수출 지표가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요. 그죠? 화학주가 왜 올라갑니까? 유류세 인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출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1월달, 2월달이에요. 왜? 1월달, 2월달에 경상수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1분기, 4분기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순환매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바이오주들이 과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HLB라는 이런 것들이 4분기 과연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거든요. 신라젠이 4분기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돼가지고 흑자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반등 나왔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시장이 순환매를 한 번씩 들어줬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종목군들이 2월달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까? 그럴 확률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실적을 먼저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드라이브가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2월 후반이나 아니면 3월달부터 이런 흐름 자체를 좀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두기 어렵다. 차라리 오늘 바이오주가 안 올랐다면 다른 여타의 실적주들이 좀더 오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웠다. 그 말로 좀더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바이오주들이 싫다 그런 게 아니고 바이오주들에 들어간 수급 때문에 다른 여타에 대한 경기 민감주들이 덜 올랐다. 바이오주는 왜? 지금 순환매로 오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축구 져도 된다. 조선업 카타르 수주 가능한가? 라는 부분인데요.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카타르 그 국왕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우승, 한국을 이겼기 때문에 우승까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을 이긴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뭐, 축구는 뭐, 한번 질 수도 있어요. 뭐, 이 부분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대신에 글로 인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만약에 카타르에 대한 수주가 대규모 수주가 이어진다면 그거야 뭐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왜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카타르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5일 달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한 척, 두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수주를 해버리면 한 60척, 50척씩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랄까 수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선업황 안 좋았을 때는 1년에 50척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얘들이 50척 해준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LNG 선이 엄청나게 많아. 그냥 이게 막 터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조선주들이 오늘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올랐던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오늘, 자, 여기 보시면, 조선, 오늘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 동성아이텍 다 올랐어요. 이 올랐는데, 제가 조선주가 안 간다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늘 안신혜가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반등, V자 반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기적인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런 원형적인 부분에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옮겨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도 오늘 급하게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막 올라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천천히 흐름 자체를 따라줘야 돼요. 어차피 내일도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대해줘야 되는데 이걸 막 급등주 타듯이 그렇게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뭐 종목 두 개만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이 볼게요. 삼성중공업 오늘 바닥권역에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올라오는 과정인데, 자, 보세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번 낙폭이 크고, 여기 반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용이 올라왔고, 여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거든요. 박스권 움직임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저가권역을 올리는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고가권역에서 돌파를 해나갈 때도 여기서 빵빵빵 이렇게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숨을 골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절대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다. 이건 천천히 천천히 흐름 자체를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와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고가권역에서 막고 빠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밑에서의 다시 한번 지지를 한번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가권역은 한번 올라와서 올라왔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34,000원, 35,000원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힘있게 빵! 터줄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이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대신 업황은 확실히 바뀐 거 맞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등 만약에 좀더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는 뭐랄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천천히 조금 긴 흐름으로 보시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글로벌 좋은 건 이미 다 반영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다우증시 잠깐만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우증시 같이 한번 보시면 요 흐름이 요 자리가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제 24,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빵 떨어지고 난 다음에 투매가 빵 발생하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받는 겁니다. 어제 강의로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등 나는데 고가권역에서 이익실현 못했죠. 뚫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까지 물량 자체가 대부분 다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한번더 주가 빠지면서 거래량 또 다시 붙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또한번더팍 빠지면서 투매가 또한번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 권역 자체가 이 정도 권역에 지금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들이. 여기에서 곧장 여기 강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엔진 파동 나타나느냐. 이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N자형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횡보성을 좀더 연출하면서 시간을 여부를 좀더 딜레이 시키는. 대신 이 지지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가 24,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가 꽤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 번쯤은 흔들어줘야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면서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 결국엔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얘기 나온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역 분쟁이에요. 자, 이제 무역 분쟁, 고위급 회담 자체를 미국과 중국이 30일, 31일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줘야 돼요. 무조건 성사가 돼줘야 됩니다. 성사가 조금이라도 안 되고 뭔가에 대한 뒷말이 붙어 나온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또한 가지 더.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1년에 한 번밖에 금리 인상 안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뭐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는 두번 이내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한번 한다는 것과 두번 이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말 뉘앙스가 달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좀더 하향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일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갈수 있는 다우 증시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북미 관계 디테일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보면 경협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보면 조금 가라앉았어요. 보면 순환매는 좀 붙었는데, 뭔가에 대한 대장주라든지 주도 패턴 자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 정치 테마주 조금 오르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들도 조금 오늘 쉬어가는 모습들 많이 나타났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뭐, 잡주들, 개잡주나 개잡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폭이 좀 컸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2월달 말에 이런 일정 자체가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찌라시들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유해 발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공단이 뭐 지금 첫 번째 얘기가 나올 것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단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분위기, 저는 2월 말까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 2월 말에 확정됐다는 소식만 넣으면 주가가 한번더빵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미 관계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종목군들이 조정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더 바꿀 수 있는, 시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맥점을 만드는 과정일 확률도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경협주를 봐야 된다는 거. 쉽게 꺼질 수 있는 경협주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전에 IT 종목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생각 안 났던 종목 ICD예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예전에 우리가 흔히 전문적인 용어를 잠깐 꺼내드리면, 뭐 A3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플렉서블 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품을 했던 기업들이 뭐 ICD라든지 SFA라든지,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없어졌었는데, 예전에 플렉스컴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그 AP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라인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걸 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를 한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요. 내일 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시, 뭐, IC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큰 흐름 자체, 여기서 이제 각을 붙이는 거죠, 각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결국엔 각을 붙인다는 얘기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언론에 노출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수익 보려면 이런 데서 사줘야 돼요, 사실. 이런 데서 사줘야지만, 지금 올라갈 때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이런 데서 골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AP시스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AP시스템이 사실 뭐, 야, 지금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삼성전자 납품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국계 기업들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이라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내부 정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조금 하기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다 자율공시입니다, 기업에. 그래서 그런 거는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좀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지금 기간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매집이 꾸준히 들어왔고, 수급적인 부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들어줬을 때 수급은 안 들어왔지만 외국인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인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결국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물량을 지금 이 기간에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는 신규 매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상승 자체를 지지해줄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지금 모든 IT 종목권도 이렇게 반등이 조금 붙으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양상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갈릴 겁니다. 어떤 거는 좀더 가고 어떤 거는 좀더못 가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갈놈은 AP 시스템 이런 놈은 갈놈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또 우리 동성화인택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LNG 선이 많이 납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LNG 본행제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성화인택, 한국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차라리 저는 만약에 조선업종을 선택을 할 거라면 차라리 저는 동성화인택이 낫다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의 뭐 조선업황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선업황이 옛날만큼 좋아지긴 힘듭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저효과로 바닥권역을 찍고 업황이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지금 동성화인택 같은 경우에는 LNG라는 그 부분 자체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이런 뭐랄까 매물대 자체를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돌파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제 수주에 대한 문제고 카타르 국왕이 좋은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기관의 수급이 꽤 들어와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에서 꾸준히 들어와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 권력으로 작용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성화인택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쇼박스. 쇼박스. 자, 이 실적이 좀안 좋아요. 이번에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빠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그 미드플렉스 이름이 쇼박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빠졌죠. 빠져 내려왔는데 앞에서도 보셨지만 여기에서 이 쇼박스가 12월달, 12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개봉했던 영화가 뭐였냐? 그때 빠질 때 이때가 이제 마약왕이었어요. 우리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였는데 마약왕 흥행이 어땠어요? 부진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습니다. 450만이 손익분기점이었는데 180만 왔다 했나? 170만 왔다 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마약왕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애들이 세력이 실패했어요. 지금 물려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얘네들이 1월 30일 날 신규적으로 또 다시 한 가지 런칭하는 것이 뺑반이라는 영화, 뺑반. 뭐 뺑소니 전담반이랍니다. 영화 이름이. 근데 요게 이제 영화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시중에 2월 달까지 나올 수 있는 영화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뭐 재밌고 안 재밌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손익분기점 넘겼다거든요. 그럼 일단 설날 특수로 인해서 이 영화 자체에서도 좀더 이슈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제가 알기로는 250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넘기면 주가가 한번, 뭐랄까, 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은 어차피 세력들의 몫이고, 이 내부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이 자리에서 좀더 빠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적어도 행보를 붙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좀더 각적인 부분이 커지는 그런,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쇼박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진. 자, 아이진이 주가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조금 흐름 자체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앞에서 보시면 임상 관련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해먹고 다시 한번 더 빠졌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올리려고 하다가 얘네들이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바닥을 여러 번 다졌고요. 거기에서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큰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쯤은 바닥이 좀 드러났다고 봐요. 이런 기업들은 별표를 좀 해놓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가끔씩 이제 종목군이 틀릴 때도 있죠.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본인들이 담당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유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까지 또다 신경 써주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조금 저희도 하고 있는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매매를 따라 하실 분들 하시고요. 강연회를 또 이렇게 마쳤고 또 다가오는 설날이 있는데 설날까지 지금 오늘도 제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향이 확실하게 어느 방향을 딱 잡혔다. 이렇게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뭐랄까요? 그냥 지금은 이 다음 먹거리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소강 상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좀더 개별주 장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한번 빵 터지면 시장도 그만큼 조금 조정 상황을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1월 달에 가장 크게 빵 터졌던 게 수소차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달아서 5G 빵, 뭐 경협주 빵 이렇게 안 터져요. 이게 한방빵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돈들이 쫙 빠지면서 쫙 조정을 보이면서 또 다른 쪽에 있는 업종들이 한번 빵 이렇게 쳐질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한달반 정도 또 걸려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종목을 보면서도 야, 이 뭔가에 대한 섹터군, 업황적인 부분 자체를 같이 보면서 여기에서 종목을 쫙다 계속 이쪽에 종목군 다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잘안 보여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개별주 장세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중순까지는 제가 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9가지 종목을 다 뽑아냈고, 그냥 그 섹터군 안에서 9가지 종목을 다 뽑아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사실. 뭔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이 업종이 제대로 한번 뽑아낸다. 그렇게 보는 업종이 사실 지금은 잘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뭔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키 맞추기로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종목군들, 좀 잡주들 또는 낙폭과대주들 이런 것들이 좀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뭔가의 재료가 또뜰수 있다. 그런 재료 자체가 나타나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소강 상태.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수급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방향이 조만간 한번 또 크게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